불교의 모든 수행 상태니 생명의 참 모습을 깨달아서 해탈 열반의 삶, 순수한 행복의 삶을 살려는 데 그 목적과 의의가 있습니다. 우리 범어사에서 타한 것 때마다 근 100일 지장 기도 백승마장 백일 기도를 지장 기도를 하고 있는데 다른 절에서는 보통 7, 49일 정도 하죠. 그런데 우리 봉사는 100일 정도 합니다. 이제 굉장히 다른 절에 비해서 차별화된 좋은 수행 컨텐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이나 조사스님이나 깨달은 분들이 우리를 깨달은 세계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편들을 베풀어 주셔요. 지금 우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기도도 궁극적인 목적은 영가와 우리들이 함께 깨달음의 안목을, 하나의 안목을 열어서 해탈 열반의 삶, 참다운 행복의 삶을 찾아가는데 그 근본 취지가 있습니다. 자, 해탈 열반이다. 참다운 행복이다. 해탈 열반이라고 하면 무슨 말인지 감이 잘 안 잡히죠. 좀 우리들이 알기 쉬운 언어로 말하면 참다운 행복이다 이렇게 비슷하게 말해보지만 이것은 해탈 열반을 그대로 나타낼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 해탈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설명하려면 해탈 열반의 세계가 어떠한 것이며 해탈 열반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러한 내용들을 말로 설명을 하자면 미리 제가 다 하도록 설명을 다 하더라도 다 할 수 없는 그런 세계예요. 또 말로 설명을 해봤자 그림 속의 감로수와 같아서 이 진짜 감로수는 이렇게 먹으면 그 맛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림 속에 있는 감로수는 아무리 봐도 맛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들이 수행의 초점, 삶의 방향, 삶의 좌표가 확립되어야하기 때문에 말로 해봐야 됩니다. 말로 해서 이제 그 말을 통해서 자기가 직접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해탈 열반을 쉬운 우리말로 한다면 참다운 행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건 아주 어쩔 수 없이 하는 말이고 그것을 좀 더 요약하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보자면 우리가 이 본래 망상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들이 자유가 없습니다. 번뇌에 속박되어 가지고 그 번뇌를 인해서 살아온 그 업력들이 우리를 꽉 붙잡고 있어서 평소 마음이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어딘가 얽매 있어. 계속 근심, 걱정이고 이 번뇌 저만큼 얽매 있고 마음은 평화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지혜와 참사랑 대자유와 절제 평화의 한다운 적정 안락의 그런 삶을 그러니까 적정 안락이다 해탈 열반을 다른 말로 보면 적정 본뇌가 다 쉬어버린 상태 그래서 고요정자 맑을정자 아주 고요하고 맑고 맑은 그런 본뇌가 정말로 다 공해져버려서 고요하고 맑고 또 그 진리인 참마음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 능력이 지혜로 사랑으로 여러 가지 능력으로 발휘되면서 거기는 나라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력 그런 그
참 생명으로 모든 생명들이 그렇게 살도록 사는 삶을 이렇게 우리가 제안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누구냐면 부처님이 식별하는 분들이고 우리 지장보살님도 그렇게 해서 지장보살님이 그 대비 원력은 하나 지장보살님의 유실력과 그 원력은 한화설, 한화설이라고 해서 겐지시강을 말하는데 겐지시강의 그 모래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모래알 수 하나, 한 급이라고 친다면 1급은 1급만 하더라도 상상할 수 없는 오랜 세월이에요. 예, 겁에 대한 설명을 하다 보면 더 중요한 얘기를 안 하니까 그런 설명들은 뭐 다른 데서 들어도 되고 또 뭐 아주 너무너무 상상할 수 없는 오랜 세월이라고 할 때 그걸 제가 비유를 들어서 제가 설명하자면 할 수가 있겠는데 이 다음 얘기들이 짧은 시간에 더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런 용어 설명을 좀 생략하고 그런데 항아섭 것도 안 해도 그 모래, 겐지 모래수만큼도 많은 그런 그 겹동 안에 계속해서 지장보살님의 유실력과 지장보살님의 본능력을 설명한다 하더라도 다 말할 수 없다. 예,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제 100일 지장기도, 딱 100일이죠. 딱 100일 지장기도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이 목적이 달성되도록 가까이 가도록, 좀 더 가까이 가도록 하는 좋은 수행 환경이 우리 법마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 100일, 딱 100일 지장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지장기도의 100일 100종을 통해서 우리가 또 더불어 하는 일이 뭐냐면 영가 천도라고 하는 천도라고 하는 것이 또 있어요. 예, 천도. 예, 천도에 대해서 일단 영가 천도에 대해서 예, 몇 말씀을 드리고 예, 이 기도 살아있는 기도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체로 사람들이 모든 우리 사람 중심으로 말하자면 사람뿐만 아니지만은 사람을 중심으로 말하자면 살아생전에 우리가 예, 신구의 삼업을 여러 가지 행위를 통해서 그 좋은 업이든 나쁜 업이든 업을 짓게 됩니다. 행위는 반드시 그 행위라는 말 자체가 이제 카르마 업이라는 말이기도 하겠는데 그에 대해서 업이 쌓인다. 쌓여요. 좋은 업이든 나쁜 업이 쌓여서 그 업의 이 힘으로 다음 생이 결정돼요. 다음 생이 결정된다고 하는 것이 이제 중생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해탈하기 전에는 모두 그런 방식으로 그런 구조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해탈하기 전에는. 해탈하면은 이런 데서 벗어나게 돼요. 이런 방식이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자기가 지은 업에 따라서 다음 생이 결정된다고 이렇게 우리가 배웠는데, 알고 있는데, 그런데 돌아가신 뒤에, 죽은 뒤에 우리가 천도를 한다면, 구공도 천도해서 구공도로 어떻게 그 영가가 자기용으로 이미 이렇게 되는 것인데 천당에 나가거나 왕생한다는 것은 이게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좀 뭔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했을지 모르겠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 생각하셨죠 혹시? 그래서 천도가 되는 그 이유가 어떤 원리이고 어떤 내용입니까? 그래서 좀 궁금합니다. 좀 궁금증이 좀 있을 거예요. 먼저 이 얘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본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삶은 반드시 행위를 하고 있어요. 신구의 삼보를 통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말로 또 몸으로 입으로도 행위를 하고 몸으로도 행위를 하고 생각으로도 이 신구의 삼업이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게는 아까도 말씀드린 반드시 업이 형성된다. 좋은 업이든 나쁜 업이든 그건 꼭 형성돼요. 그래서 그 다음 생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측면이 있습니다. 업으로 현상적으로 업을 통해서 현상적으로 나타난 삶의 모습이 있고 삶의 근원적인 근원이 있어요. 생명의 근원. 생명의 근원자리는 업이 어쨌든 간에 말하자면 구름 비유, 하늘 비유가 상당히 좀 우리가 이해하기 좀 쉬워요. 비상 여건에 따라서 비상 여건이 야구도 업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업을 짓단 말이에요. 그 비상 여건에 따라서 구름이 달라져요. 구름에 검은 구름도 되고 흰 구름도 되고 먹던 구름도 달라질 텐데 아무리 그 현상적인 그런 산이 구름 같은 지구로 말한 그런 현상적인 산이 전개된다 하더라도 우리 생명의 그 본원, 근원은 여유부동이야. 여유부동이야. 여유부동이란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다음 개발 여여부동. 이거 풀려면 한 시간 설명해도 다 못해. 여여부동 그 말이 뭔 말일까? 숙제도 남겨두고 여여부동 할 것 같긴 한데 정말 여여부동이 뭘까? 여여부동이 정말 어떤 내용일까? 공부를 해보세요. 공부를 하면 여여부동 그렇지. 그렇지 자꾸 여유부동이 자꾸 마음에서 거다 고개를 끄다 여유부동이야 여유부동이야 딱 그래 깊어집니다. 오늘 본문 들으면서도 그래 여유부동이구나 혹시 감 잡을 분은 그동안 공부를 좀 하신 분이야. 그래서 우리한테 두 측면이 있다. 여유부동한 하늘 차원의 그 마음과 업을 통해서 음력으로 나타나는 삶의 모습. 그래서 육도 유혈한데 이건 틀림없는 진실이에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유혈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불교 신자 가운데 윤회를 확실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 그 이유는 어디 있느냐. 스님들한테 이유가 있어. 스님들이 윤회와 융화를 남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은 일단 가짜입니다. 윤회와 융화를 남기는 스님은 가짜입니다. 그런데 가짜 스님들이 많다 보니까 한국 불교는 문제가 많아요. 그 문제가 많고 많다가 이제는 막 터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불교 신자들한테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래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불교님이 늘어서 챙피해서 못한다고 하는 사람도 나올 정도다. 왜? 윤회와 윤가를 믿지 않은 가짜 스님들이 너무 많아서 윤회와 윤가를 안 믿으니까 사람이 윤회와 윤가를 믿어도 업이 힘이라는 것은 무서워요. 그래서 자기가 지었던 업이 끌어가, 업이 힘을 끌려다녀요. 근데 윤회와 윤가를 안 믿으면 정말로 명예욕과 하여튼 욕망으로 살아요. 욕망으로 윤회와 윤가를 안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어리석은 윤회와 윤가를 안 믿으면 어리석은 극치야. 극치. 어리석은 극치로 말미암아서 욕망으로 살아요. 욕망으로 살면 반드시 죄를 업이 무섭게 따라다닙니다. 우선은 모르지만, 지나갔기 때문에 우선은 모르지만, 반드시 우선은 좋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치료할 대가는 몇십 배, 몇백 배 대가를 치료해야 됩니다. 먼저 반드시 불자는 윤회와 윤가를 믿어야 돼요. 윤회와 윤가를 믿고, 그 다음에 뭐냐? 여기서 해탈법을 배워야 돼요. 윤회와 윤가를 믿으면, 그만 갖고는 기초야, 기초. 기본이지만, 윤회와 윤가를 믿거나 살기는 뭐냐? 해탈이야, 해탈. 해탈 열반. 윤회와 윤가가 초월되는 사람이다, 초월되. 깨달아버리면, 우리 참 마음자를 깨달아버리면, 해탈하는 게 해탈. 윤회와 윤가가 지배를 당하지 않고, 내 대자유. 윤회와 윤가에 대하지 않고, 지혜와 자유와 대자유와 절대 평화의
하나님의 능력과 참다운 적정결반의 행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함께 알아라. 윤회와 인가가 반드시 죽은 그만 아니다 말이야. 그래서 지금 이런 가지도 이제 그 이렇게 죽으면 모습만 겉모습만 바뀌었지 그 마음 자리는 지금 여유부동한 마음도 있고 그 여유부동한 마음 위에 또 이렇게 이 법문 들을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똑같은 그런 법문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보면은 여기도 이태를 이태를 보셨나요? 여기 보셨나요? 이렇게 해서 이태가 이태를 모셔서 하는데 일단 자 이태를 모셨든 안 모셨든 간에 어떤 원리가 있냐면은 이 법계는 일심법계입니다. 한 마음의 세계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우리가 영가를 위해서 천두식을 하고 또 내가 앞으로 말씀드릴 그런 기도 생활을 잘하고 내 마음이 맑고 밝아지면은 그리고 영가에 내가 맑고 밝은 마음으로 영가를 축원하고 기도를 드리면 그것이 영가에게 영가가 어디 있든지 간에 시공간이 우리가 볼 때는 시공간이 굉장히 멀 공간이 시공간 시간도 과거가 아삭하게 과거가 있고 아삭한 미래가 있고 하는 어린가 끝없는 저 공간이 있지만 일심이 세계는 그냥 바로 즉각통이에요. 시방의 목전이라 무량 원급이 즉 일념이라고 들었잖아요. 배웠잖아요. 그런 세계가 이 우리 일심법계의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가가 육체로 죽었다 하더라도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영가에 대해서 우리가 천도의식을 통해서 그 마음을 그 영가의 마음을 밝게 하면은 그 생전에 과거에 있었던 업이 우리도 마찬가지고 업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불변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자면 업이 지금 물로 말하면 시커먼 물이 시커먼 업이라 한다면 여기다가 물을 맑은 물을 많이 부어주면 그 물이 발생해요. 그래서 업은 정화가 된다면 정화가 돼. 고정화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가에 대해서 이렇게 천부의식을 통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러면 그 영가의 마음이 맑고 밝아져 가지고 그 생전에 과거에 있었던 업이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변화 일으킨 만큼 영가가 새로운 세계로 바뀌어나갑니다. 그래서 천도의식이 어떻게 행해진가를 살펴보면 잘 알 수가 있는데 대개 불교의식에서 천도는 그 영가에게 귀일, 영가가 천도의 귀일을 하기도 하고 영가로 하여금 참여를 하게 하고 영가가 독종 영가로에게 독종세계를 하게 하고 또 영가를 위해서 헌공하고 영가를 위해서 법문을 우리가 지금 듣고 영가가 자제도 발언을 하고 이렇게 해요. 근데 우리가 영가를 발언할 때 이렇게 여러분들 나도 아까 전화한 거 봤어요? 못 봤구나. 여러분 집중해서 앞만 보느라고 나 전화한 거 못 봤죠? 나 하루에 세 번 원칙적으로 전화하는데 전화할 때 나도 이제 영가 우리 이제 도장님이 저도 하나 영가 이제 참회문이 있어요. 참회 발언문이 있는데 참회 발언문을 이제 하면서 저도 해요. 그냥 그만 하는 게 아니고 참회하고 발언하고 다짐하고 올려주고 막 그러면서 이제 저도 하는데 그 가운데 이제 영가에 대한 의지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앞으로 자기가 초월하고 싶은 영가를 자 마음으로 이렇게 그리면서 이름을 떠오르고 하고 쭉 불러요. 그리고 그러니까 조부모님 뭐 부모님 뭐 어떤 또 그래 날짜마다 부처님 정법상에 태어나시오. 극락왕생 하세요. 입으로만 극락왕생 입으로 해서 극락왕생 안 됩니다. 아주 이것은 사실적으로 좀 발언한 거야. 날짜마 이것도 어렵긴 어렵지만은 그래도 그냥 허황을 된 소리는 아니야. 날짜마다 부처님 정법상에 태어나야 돼. 여러분도 오늘 그렇게 세워야 돼. 이 영가에 대한 추구는 곧 자기에 대한 추구이 돼요. 날짜마다 부처님 정법 회상에 태어나야 돼. 내가. 날짜마다 저 부처님 법이 없는데 태어나면 안 돼. 부처님 정법 법이라도 저 부처님 정법 회상에 태어나야 돼.
한국 불교는 조금 지나면 정법이 아닌 불교가 될지 몰라. 한국 불교의 정법 요소가 좀 있긴 있지만 그냥 엉터리 불교야. 이건 엉터리 말고 정법의 상태. 지금 정법의 상태에 태어나시오. 대장구로 태어나시오. 대장구. 대장구라는 것은 부처님 법을 공부할 수 있는 좋은 몸을 말하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그런 게 아니라 부부다가 되고 금목을 해가지고 봉사가 되고 그러면은 부처님 법을 공부 못해요. 그러니까 부처님 법을 공부할 수 있는 여러분도 그런 몸을 세워야 돼. 대장구로 태어나시오. 알 때마다 부처님 정법의 상에 대장구로 태어나시오. 4대, 이 4대, 이 육본, 4대가 평건하고 육군이 청경해야 돼. 4대가 그 육군 청경 설명하려면 요것만 한 시간 보면 끌려. 육군, 육군 아니, 우리 생명작용이 아주 막 청경하게 작동을 해야 돼. 우리 생명작용이 막 지저분하고 막 오염돼가지고 막 제대로 작동 안 되면 안 되거든. 우리 만일비실사는 생명작용이 아주 청경하고 제대로 작동되는 육군 청경 4대 강력 청경 그 보리심을 갖고 보리심 보리심을 크게 바라셔. 아, 동기주가 하시라고 해. 동기주가 수가 동기주가 이거 부처님 왜 주가를 보냈겠어. 계속 아 부처님이 그 어린애 나오라를 어린애 나오라를 아니 나 애아들 나오라를 주가 시켜버렸대. 나 뜻이 있는 거 아니야. 다 동생이고 뭐고 막 다 주가 시켜버렸어. 출가해야 돼. 출가. 여러분도 언젠가는 출가하셔요. 오늘 세우시나 다음 생에는 좀 출가하겠다. 오늘 세운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나 그런 놈이세요. 아, 내 생에는 좀 잘 먹고 잘 살게 좋은 데 태어나게 해주시고 복도 많이 받게 해주시고 뭐 어디 좋은 데 천상에 태어나게 해주시고 이건 아주 하급 바른 하급 바른 아주 최하야 하 출가해서 동진 출가야 동진. 그러면 바른 스승을 만나야 바른 스승. 바른 스승을 만나서 바른 스승 바른 스승을 만나야 하루 깨달을 수가 있어. 바른 만나 대부분의 일념 정진에서 확철되어 수행 다 일념 정진 수행 다 하시고 확철되어 아요 빼달음의 상 보살때 하시옵소서. 여기 바라보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여러분도 이제 그렇게 그렇게 살자마자 나쁘면 자 몸은 여러분들이 이 세간에 살더라도 마음은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발심한 사람이면 마음이 기도하면 됩니다. 마음이 몸은 세상에 살더라도 마음은 욕망에 집착에 확 묶여 사는 게 아니라 깨달은 해탈의 길로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마음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금연가가 이렇게 해서 바뀌는 거야. 모습이 바뀌어. 그래서 말하자면 어떻게 되냐면 해탈의 깨달음이 작품이야. 깨달음이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제 백발천명은 내 앞에 나온 그 내용 그런 내용이에요. 저 천상세계에 태어난 것이나 무슨 권승 보살이 되는 것이나 뭐 인간으로 태어나고 뭐 대통령이 되고 황제가 되고 뭐가 되고 하나 딱 제가 좋은 예를 역사적인 인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청 제국의 태경이 순치 황제인데 이분이 이 어른이 본래 인도에서 수행승이었어요. 수행승이었는데 한 생각 잘못 일으킨 일이 있어서 그 일을 하려면 또 시간이 뺏기니까 핵심만 말하자면 아 이분이 아직 그래서 원래 이 서천국의 수행자였는데 태종, 형 태종이잖아요. 황제가 됐단 말이에요. 황제가 돼가지고 18년 동안 해서 대청 제국을 건드렸어요. 세계 역사상 제일 큰 나라야. 중국 역사상 제일 큰 나라야. 그 18년 동안 황제도 했어요. 18년 동안 황제도 다 하다가 어느 날 탁 정신이 바짝 뜨는 거야. 어? 바짝 뜨는 거야. 18일 동안 막 땅 뺏고 막 확장하고 막 제국을 건설해놓고 어느 날 갑자기 아니 정신이 화짝 뜨는 거야. 정신이 화짝 뜨는 거야. 그래서 출가시를 딱 듣고 내가 본래 서천에 수행자였는데 어쩌다가 한 생각 잘못해서 황제가 해 타락했네. 타락을 황제가 태어난 것이 타락을 보는 거야.
황제, 황제. 조만한 뭐 대한민국은 5년짜리 대통령도 아니고 그 넓고 넓은 대청제국에 임기가 없는 황제란 말이에요. 근데 그 황제 된 것을 타락으로 본 거예요. 한자를 참으면서 타락을. 여기서 이제 황제야. 그거는 딱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금산사에 태어나셔서, 아니, 금산사라는 절에 가서 아무거나 모르게 아무나 하고 군부를 지키는 그런 군목수준이 된 거예요. 황제가. 이건 뭘 의미한 거예요? 황제, 아무 별거 아니에요. 철이 들려면, 영도 철이 들려면, 체험을 철이 들려요. 이렇게 못하더라도, 아무튼, 가장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 다음으로, 위대한, 그런 권모기를 보여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한 분이 있는데, 왜 그러냐? 황제라 해봤죠. 그거, 그거 아니다, 이 말이야. 그건 유한한, 유한한 거야. 곧 죽어. 죽으면, 아니고, 왕으로도 하는 사람 치고, 다음 생이 좋은 사람이 별로 없어. 그 대표적인 예도 전도 아니야, 우리나라는. 박정희도 상, 박정희보다 전도 아니야, 더 문제가 커요, 지금. 왜 그러냐면, 시간 가니까 생각해.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한번에, 지금 박근혜나 이명박이는 살아생전에 그 과보 받아버리니까, 다음 생은 좀, 근데, 이명박이도 대통령이 아직 잘못했고, 이런 얘기는 없을 때는 얘기지만, 그 사람들이 실제로 지금 우리한테 권복이 보이고, 대통령 그게 아니라는 거야. 황제, 근데 대통령, 황제도 그게 아닌데. 그래서 우리 어른 세울 때, 그렇게 다음 생에 무슨 왕이 되게 해달라, 뭐 재벌이 되게 해달라, 로펠러라는 사람이 말이죠. 세계에서 제일 가꾸야. 최고의 가꾸야. 근데 그 사람 나이가 90까지 살았어, 90. 올해도 살았어. 그런데, 한 1년만 더 살게 해주면 자기 재산 절반을 떼준다고 했어. 자기 명을 1년만 더 살게 해준다면 자기 재산 절반을 떼준다고 했는데 아무도 그 사람 명을 뒤에 그래도 90까지 살다가 죽었어. 근데 그 한 1년 더 살고 싶은데 인간 사람이 욕심이라. 인간은 100년 데려갔다 아니야. 저 천상에 가면요 하루만 더 못해. 그런 세계관과 우주관, 이 생명관을 다 알고 나면 우리가 세상, 이 세상에 살더라도 이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이 부처님 만난 정법 만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그래서 한국 우리가 저렇게 엉망진창이라도 우리는 부처님 정법을 믿고 살면은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 정법을 믿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요는 뭐냐 할까 하면은 우리가 마음이 어두운 마음에서 광채 광명의 마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영가가 천두부시를 통해서 그 살아생전에 지은 어두운 업의 마음에서 이 지도하는 그 의식을 통해서 영가가 마음이 밝아져서 밝아진 만큼 좋은 깨달음에 가깝게 도전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천도예요. 아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천도를 집중해서 해야 할 경우는 집중 천도를 해야 돼요. 그것은 별도의 얘기니까, 영가가 지금 장애를 받고 있는 경우, 영가에 장애를 계속 겪는 사람들은 집중 천도 의식이 필요합니다. 37일 동안이든지 49일이든지 해서 집중적으로 그 영가를 천도하는 의식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시간 관계로 생략하고, 우리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본론은, 우리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100일 동안, 딱 100일 동안 매년 하한 것들, 이 대일치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내 마음이 밝아져서 해탈 열반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살아있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살아있는 기도를 하기 위한 중요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싶습니까? 기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자, 우리가 지정기도 하니까 기도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무슨 기도를 해도 마찬가지야. 기도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궁금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어두운 이 미망의 마음에 지혜가 없는 편집체의 마음에 흐름이 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진리신 부처님의 뜻, 다시 말하면 기도라는 신앙적 유한으로 말하니까 부처님 뜻이라고 하는데 원리적으로 말하면 진리, 영지실상의 그 흐름에 진리에 맞게 내가 바뀌어야 돼. 진리에 맞게 내가 바뀐다는 것은 약간 초보적으로 한 말이고 좀 더 핵심 깊이 있게 말한다면 진리 내가 알고 보면은 진리의 주인공이야. 이걸 알아야 돼. 우리가 불교를 믿는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모든 생명들이 진리의 주인공이란 말이야. 진리의 주인공이야. 그런데 우리가 왜 진리의 주인공 모습을 못하고 업노름에 업에 끄달리는 이런 중생 노릇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그 업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제약과 속박과 고통이 많습니까? 제약과 속박과 고통이 많은 이 업의 종로릇에서 업의 종로릇에서 진리, 부처님의 진리의 주인공은 부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대웅이란 말이 진리의 주인공이란 뜻이에요. 대웅저 진리의 주인공을 모시는 전가란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모든 생명들이 다시 나고 오면은 진리의 주인공 부처, 바로 부처님인데 그 참마음자리를 모르고 내가 알고 있는 이 몸과 마음을 나가봐가지고 또 어렸을 때 삼진초 말마다 업을 지어서 업에 종이 되어가지고 살고 있는 이 산 바꿔라. 업의 종노릇에서 진리의 주인공의 삶으로 삶의 패턴을 바꾸는 것이 기도나 모든 수행의 핵심 포인트예요. 기도도 그 포인트를 맞춰서 그 포인트를 맞추고 다른가 이게 부수는 거. 부수는 일단 우리들한테 기도하는 목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일식기도는 일식기도, 사업성취기도는 사업성취기도, 건강기도는 건강기도. 그런 그때그때 우리 소망의 기도가 있는데 이 모든 소망의 기도는 근본도 기에 맞춰서 두 개가 아울러지는 기도를 해야지 후에 소망성취 기도 몸 낫게 해주세요 시험 잘 합격해주세요 사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그것은 우리가 아직 어리니까 젖을 주는 먹는 정도고 근본적으로 우리는 영원히 해탈 일반에 살 수 있는 진리의 주인공이 되도록 이렇게 삶의 패턴을 바꿔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삶의 패턴 금방 이렇게 가지는 안되지만 삶의 방향 설정 그 삶의 좌표가 이렇게 삶의 좌표를 그려놓고 살아야 부자지. 자, 명 주세요, 복 주세요, 시험 합격해 주세요, 사탕 드려 주세요. 자, 그러면 보세요. 불교 안 믿어도 사업 잘하는 사람 꽉 찾고, 불교 안 믿어도 건강한 사람 꽉 찾고, 예? 불교 안 믿어도 시험 공부 잘하는 사람 꽉 찾았어요. 그 사람들은 왜 불교 안 믿는데 공부 잘하나? 왜 사업 잘하나? 불교 믿는 것은 거기 목적이 있는 거 아니야. 단, 그러나, 불교를 잘 믿으면, 시험도 잘 보게 되고 사업도 잘 되게 되고 병도 낫게 되고 이런 부수적인 것들 따라오지만 그 부수적인 것이 우리가 믿는 목표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 공감하십니까? 네. 이것이 바로 서야만 진짜야. 그런데 지금 그래서 그렇게 인도를 안 해줘. 인도를 안 해줘. 그래서 우리 법어사는 좀 달라. 법어사가 어떤 뜻이냐 하면은 선찰 대본사냐 이거. 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진리의 주인공으로 살도록 할 수 있는 그 절을 선찰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찰 가운데 대본사이다. 여러분들은 어느 절에 다녀? 범어사 다니지? 범어사는 어떤 절이요? 선찰 대본사이다. 이 말이야. 이 여러분들은 참 좋은 절에 다니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서로서로 우리 자긍심을 하는 의미에서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다 지금 할 얘기가 많으니까 이건 총론을 이렇게 해놓고 왜냐하면 기도할 때는
어떻게 되냐? 반드시 성취가 되는데, 기도하면 성취 되는데, 어떻게 해서 성취가 되느냐 하면은,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그 열심히 하는데, 그 노력으로 또 성취가 되는 것 같지만, 그 노력은 본래 내가 부처님의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본래 내가 부처님과 똑같은 부처님 이상 공덕성이 내 부처님이기 때문에 내 삶 생명에 있는 그 힘이 내 기도라고 하는 수행을 통해서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 내 본래 갖고 있는 힘이 드러나도록 해야지 내 본래 갖고 있는 힘이 드러나지 않고 말하자면 본래 내가 건강해. 본래 내가 건강한데 병원균이 들어와서 좀 아파. 그러면 그 병원균만 이렇게 그래서 그 의사들도 다 그랬습니다. 요새 의사 아주 명문 생명력이 작동이 되도록 처방제를 써줘요. 생명력이 장애를 받고 있는 요소를 이렇게 제거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명력이 원활하게 작동되는 것이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이 원리로 우리한테 갖고 있는 부처님의 무한한 유실력, 지장보살님의 무한한 유실력이 지금 작동, 이렇게 무한한 부처님의 힘이 있단 말이야, 우리한테. 부처님이. 이게 질의 주인공이니까. 이게 원활하게 작동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 작동이 안 되도록 지금 막 마음이 지금 삐뚤어지고, 뭐가 잘못되고 하면서, 그것이 잘 작동이 되도록. 아까 말하면, 우리가 원래 생명력이 잘 작동되고 있는데, 뭐가 끼어서 그것이 방해를 받고 있을 때, 그것만 딱 제거해버리면 병이 났듯이, 우리도 지금 부처님의 유실력, 부처님의 그 힘, 지장보살님의 유실력, 그런 삶의 그 말할 수, 표현할 수, 영원히 우리 참마음에 갖고 있는 그런 대지혜와 자비와 무한한 능력과 참 행복한 그 상태를 아까 말했잖아요. 영이 말로 표현하라도 다 말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생명자리는 위대한 거다는 말이야. 그런 위대한 부처님 생명, 부처님 무량공공 생명, 지장보살 유실력이 우리 생명에 온전하게 갖춰져 있다. 믿겠습니까? 아이고, 믿는 힘이 없네. 믿겠습니까? 그걸 믿고 지장보살을 불러야 이걸 안 믿고 지장보살 부르면 입으로만 부르는 거예요. 이걸 믿고 부르면 내 생명력, 무한한 부처님의 무한 공덕 생명, 지장보살의 그 유실력이 원만하게 갖춰져 있는 나의 천생명자리가 그걸 믿고 지장보살을 부른다거나 또는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믿고 하면 그 생명력이 뭐가 이제 작동이 되도록 사이클이 맞는 거예요. 사이클이. 맞아서 내 생명이 작동되게 동시에 기도 성취다. 알았어요? 네. 그럼 무슨 힘으로 되냐? 원래 가지고 있는 부처님의 힘, 진리의 힘, 지장보살님의 실력으로 기도가 성취된다. 근데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좀 하다 말아버려요. 내 힘이라고 해서 내가 알고 있는 껍데기나. 우리한테는 이제 껍데기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이 껍데기나. 겁나란 말이야. 진짜 나를 몰라. 여러분들은 지금 하늘의 비유로 말하면 구름 가지고 날아가고 있어. 구름 가지고. 구름이 내가 아니라 하늘이 나야. 구름은 일어났다가 없어지지만 하늘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죠. 여여부동이다. 우리 참마음은 여여부동이다. 여여라는 것은 일치가 다 원만하게 저절로 그냥 원만하게 조화롭게 잘 자동적으로 이런 것이 열려요. 근데 그것이 또 그러면서도 어떤 것도 거기 오염될 수 없고 어떤 것도 그걸 방해할 수 없고 어떤 것도 어떤 혼당되지 않은 그 부동한 항상 말이야. 무슨 예를 들어서 허공에다가 아무리 빨간 물을 끼얹고 아무리 검은 물을 끼얹어도 허공이 그대로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참마음 자리는 항상 그렇게 여유하면서 모든 것이 원만하게 구속되어 있으면서 조금도 변할 수 없는 자리를 여유의 보통이다 한다는 말이에요.
알았어요. 우리한테 여역동안 한 마음, 부처님 마음, 지혜보사님 유신에게 가득한 그 마음 자리를 확실히 믿고 염불을 해야만 그 자리가 발전된다. 그게 계속 붙이다. 그래서 이 내가 알고 있는 지금 그 내 나, 그건 비밀로 말하면 또 저기냐, 그 우리 영상 있잖아요. 그 우리 영상. 영상은 그때그때 조건 따라 변해버리지만 그 자리는 항상 발전있거든. 그 항상 발가 있는 그 마음 자리. 지금 그걸 당장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렇게 해줄게요. 당장. 이게 보여요? 이 보는 작용은 그 자리에요. 이 보는 힘, 보는 능력은 열려 그동안 참마음, 부처님 마음 자리에요. 보는 능력. 부처님 능력 있잖아, 나한테. 이 소리가 들려요? 이 소리가 들을 수 있는 그 능력. 그 힘, 듣는 힘, 듣는 작용. 그게 우리 참마음이야. 귀가 듣는 게 아니야. 이 눈이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참마음 자리를 우리가 알자 하고 해서 기도도 하고 청분도 하는데 기량 100일 기도할 동안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면은 이제 그 자리가 자꾸 이제 합치돼요. 그래서 먼저 근데 사실 이것은 이 법문만 갖고는 좀 설명이 다 안 됩니다. 강의를 좀 시간 가지고 자세하게 강의를 좀 해줘야 되는데 예,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뒤에 중요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현실적인 얘기로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은 예, 살다 보면은 말이죠. 지금 제가 설명한 것은 일곱 개 가운데 하나였어, 하나. 근데 일곱 개는 하나 했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나머지 한 개, 중요한 한 개는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그 가운데 게 좀 생략을 하고. 이제 살다 보면은 우리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죠? 자, 살다 근심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근심 걱정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근심 걱정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기도와 근심 걱정의 관계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 사람 두려운 생각도 있고 막 근심 걱정이 올라와. 근데 이 근심 걱정 두려운 생각에 빠져버리면 그 근심 걱정 두려운 생각이 자꾸 이자를 새끼를 쳐. 근심 걱정 두려운 생각 속에 빠져들다면 그놈이 자꾸 새끼를 쳐요. 근심 걱정이 더 커져버려요. 그러면 이 근심 걱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근심 걱정을, 자, 근심 걱정은 참마음에서 나온 걸까요? 번뇌 망상에서 나온 걸까요? 네? 그렇죠. 자, 다시 아까 비유를 드리면 이 근심 걱정은 구름 차원에서 일어나는 걸까요? 하늘 차원에서 일어나는 걸까요? 네? 차원이죠. 자, 우리한테 지금 오늘 뭐가 있어요? 하늘 차원에 여여 그동안 부처님 마음, 참마음이 있다고 믿었죠. 자, 근데 우리는 그 믿음이 딱 약하면 근심 걱정이 날 지배해버립니다. 그 믿음이 약하니까. 하늘 차원에 참마음에 영원한 여여 그동안 부처님 마음 자리를 우리는 믿음이 약해버리면 구름이 딱 나를 구름이 끼어버려요. 다시 말해서 또 다른 비유로 거울에 영상이 막 무서운 영상이 일어났어. 거울에 영상이. 영상이 진짜인 줄 알고 영상이 다인 줄 알면 그 영상이 나를 지배해버려. 근심 걱정이라고 하는 영상이 내 마음에 떴단 말이야. 알아듣겠어요 지금? 근심 걱정이라고 하는 영상이 거울 위에 떴어. 거울 위에. 근데 그 영상이 많이 전부고 영상이 진짜인 줄 알면 그 시커먼 영상, 나쁜 영상, 근심 걱정이라는 영상이 나를 지배해버린단 말이야. 안 그러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 영상은 거울 위에 나타난 거죠? 자, 거울이 없으면 영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 그래, 우리한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거울 자리를 잊지 않았어. 내 마음에 거울 자리를 잊지 않았어.
내 마음의 거울자리, 내 마음의 하늘자, 하늘처럼 한 마음, 부처님 마음, 그걸 믿으면 지금 근심걱정이라는 아까는 구름은 비유했고 지금은 근심걱정이라는 영상이 나를 지배할 때 그때 그 영상에 빠져버리면 그 영상 속에 영상이 더 시커매지고 더 어려워지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가만 놔둬버리고 얼른 염불하는 거야.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누구야? 뭐야? 이 우리 첫 마음의 세계야. 우리 생명의 근원지리인 다리가 지장보살님의 생명력이. 지장보살 본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의 그 한량없는 그 원력 자리를 지장보살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지장시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의 참생명의 진료와 자비와 우리 삼생명을 크게 측면을 네 가지로 말하면 지혜의 측면, 자비의 측면, 실천의 측면, 원력의 측면이세요. 이 천마음 세계. 그런데 지장보살이라고 신앙은 지장 원력, 이 원력이 있으려면 지혜와 자비가 없으면 원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지혜와, 그 원력 속에는 지혜와 자비와 그 중생을 이렇게 하려는 한 행동들이 뭉쳐져 있는 것이 지장보살 대원이인 거예요. 그것이 뭐냐? 우리의 참생명자, 참마음자리에 지금 지장보살이와 함께 있다, 이 말이에요. 신앙적으로. 뭔 말인지 알겠어요? 구름은 절대로 하나에 떠나 있을 수 없다. 믿죠? 근데 우리가 아무리 근심 걱정이 많아도 구름은 하나에 떠나 있을 수 없듯이 근심 걱정은 구름인 거고 지나가는 구름인 거고 내 마음의 하늘 차원인 이기 때문에 얼른 그럴 때 시장보살을 기도할 때 시장보살을 참사람들은 화두를 그 천마음 자리를 딱 그니 염하면 그게 염불인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 놔버리는 거예요. 놔버려. 그리고 뭐냐면 이런 것들이 뭐냐면 세상에 살면서 나한테 어려운 일이 닥친다. 어려운 일이 닥친 것은 뭐냐? 해외 살면서 가만히 비유를 들어볼게요. 방 안에 가만히 누워서 잠자고 있는 사람한테는 저 금정산 꼭대기 올라가면서 여기 저 높은 산 올라가면서 넘어야 할 바위를 넘어야 되고 고개를 넘어야 되고 오르막길 올라가면서 훌쩍 막 숨이 가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 바위를 넘어야 되고 또 혹시 다 높은 데 가다 보면은 금정산은 계곡이 별로 없지만은 그 계곡도 건너야 되고 그렇죠. 정상 올라가라면 자 근데 방에 가만히 누워있는 사람한테 그게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은 뭐냐 향상이 안 되고 진보가 없는 사람이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사니까 내가 이렇게 더 생명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데서 만나는 그런 자리인 것이지 그것을 나한테 장애물로 보지 마라.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내가 지금 발전하고 있다. 그리고 이 또 하나는 뭐냐? 또 하나는 내가 이렇게 지금 그 발전하는 과정이고 또 하나는 뭐냐? 내가 과거 생에 살아오면서 많은 빚을 졌어. 그 빚을 갚아버리니까 시원하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빚을 갚아버리고 또 내가 점점점 더 향상되고 있는 증거라고 할 때 그 어려움을 무조건 두려워하고 무서움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아, 우리의 불생불멸이요 영원한 그 한없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천마음짜리 부처님 있으면 지장보살 실력으로 그 자리에다 사이클을 딱 맞추면은 마치 그 지금 만나는 두려움이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들은 저 지나가는 구름처럼 모자를 떨어져 버린다는 그런 원리와 믿음을 가지시고 연구를 하면 됩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뭐냐? 잘 안 될 때는 잘 안 될 때 있잖아요. 이 신앙이라는 것이 또 중요해요. 신앙.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믿는 게 신앙이야. 신앙이라는 것은 믿을 수 있다 있잖아요. 또 하나는 뭐냐? 신앙은 바치는 게 아니야. 맡기는 거야. 신앙은 부처님께 딱 나를 한번 바치고 부처님한테 나를 맡기고 지장보살한테 나를 바치고 나를 맡기면 자 부처님의 힘으로 지장보살님의 유실력으로 나는 잘 된다 이런 것이 신앙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이런 믿음으로 살면은 내 마음이 달라지고 이런 믿음으로 살면은 내가 힘이 생기고 상상하고 어려움도 극복하면서 우리가 깨달은 길로 더 엉충궁중 올라갑니다. 아시겠어요? 네. 이렇게 밝은 마음, 한 마음을 발휘하는 기도 생활을 해 갑시다. 네. 네, 마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열심히 공부를 해주시기